안녕하세요, 꽃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거 파랑새를 가지고 나왔거든요. 요 파랑새가 지금 저하고 산 지가 얘도 한 3, 4년, 3년 이상 4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. 근데 요 자리에서 분갈이를 한번 해줬을 거예요. 요 컵, 요 자리에서 그대로 분갈이 한 번만 해줬는데, 아, 요즘에 얘가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. 짱짱하게. 그쵸? 색깔도 너무 이뻐. 지금 파랑새가 분홍새가 됐어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요 화분에다 식재를 한번 해줄까 싶어요. 일단 여기서도 오래 살아서인지 흙이 많이 지금 굳었네요. 뿌리가 어떨지. 오! 뿌리 보세요. 뿌리가 아주 잘랐네요. 오우. 뿌리가 지금 이렇게 솟가내도 잘 떨어지는 애들이 없어요. 뿌리가 건강하다는 얘기겠죠? 뿌리가 오래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훑어내도 뚝뚝 끊어지고 하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예, 그런 상황이 조금 덜해요. 화분 안에서 이렇게 잔뿌리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다가 분을 뽑은 즉시 이렇게 떨어져 있고, 이 안에서는 훑었을 때 제대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진 않네요. 그래도 이 잔뿌리를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. 아이코, 아이코, 가위가 어디 갔나? 이 정도만, 많이는 아니고 이 정도만 끊어줄게요. 너무 예쁘죠?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. 자, 이거를 일단 버리고. 2년 넘게 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흙을 다 그냥 치웠어요. 저는 웬만하면 흙도 재활용할 때 많아요. 기간이 너무 이제 길지 않고 그러면 재활용도 한답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2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갈아줄게요. 얘를 어떻게 심으면 예쁘게 심어질까요? 밑대를 조금 더 굽을까요? 목대를 지금 많이 묻어주려고 생각해요. 여름에는 얘도 분명히 또 치마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. 무겁다고 해서 안 입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파랑새는 또 유난히 심하잖아요, 치마 입는 게. 그래서 그냥 목대를 깊숙이 파묻어 줄까 싶어요. 밑에 입장이 화분에 닿으면 그래도 덜 내려가겠죠? 파랑새의 의지와는 다르게 화분에 닿아서 덜 내려갈 것 같아요. 아,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?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고. 예뻐요. 진짜 이런 아이들은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잖아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처음에 얘 초록초록한 아이 어린 애기 파랑새를 데려다가 제가 키운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벌써 무거워져가지고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요 정도, 아이고, 안 보이네. 요 정도 보이시나요? 목대 요 정도만 놔두고 다 묻어줄게요.
뭐 묵을수록 아이들의 입장을 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 로제트 사이즈가 딱 예쁜 것 같아요. 더 달달달 달궈지면서 일단 활착이 잘 돼야 되겠죠? 기대하면서 더 예뻐지길 바라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